짠. 매주 볼수록 좋네. 잘 돼갖고 너무 좋네. 매주 이제 발효 다 됐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람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다 끄집어내서 저기 하우스 안쪽으로 해서 다 올려야 돼요. 실내 발효실에서 20일간 숙성시킨 매주들. 발효되면서 생긴 암모니아 가스를 날리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바람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잡내도 사라지고 수분기도 없어진다는데요. 아니 그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주면 안 돼? 응? 어차피 고리를 끼워야 되겠네. 고리를 끼워야지 다시 걸지. 발효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 건지 적게 해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으로 해도 매주 속이 텅 비어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진짜 발효가 잘 됐어 아주. 이것도 봐봐. 지금 눈이 와가지고 너무 발효실에다 놔둬 버렸더니 매주가 너무 발효가 너무 많이 발효가 되어 버렸어. 요 며칠 쉴 새 없이 온 눈비 때문에 바람치기가 늦어져서 제이 씨 마음은 급한데. 나 안 따라가도 돼? 그러거나 말거나 속이 느긋한 남편. 집 뒤편의 비닐하우스로 향합니다. 평소라면 처마 밑에 매달렸을 매주. 언제 또 내릴지 모를 눈을 피해 비닐하우스로 향하게 된 건데요. 7년 전 귀농해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전통장이며 청국장 등 발효식품을 만들어온 제이 씨. 이거 봐봐, 살아봐 이거. 이거 내가 한번 이거 쪼개볼게 이게. 봐봐. 이런 매주가 굉장히. 봐. 엄청 잘 된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봐봐. 구멍이 뽕뽕 나면서 자 입자가 잘 자라졌잖아. 이렇게 미생물들이 얘를 다 분해를 시켜놓은 거야. 한 해 동안 열심히 콩 농사를 지어 수확하고 수확한 콩을 세척하고 불려 하나하나 다져서 만들었던 매주.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이렇게 진귀한 보물을 만들어냈으니 마음 벅차오를 만한데 언제나 신이 나는 건 아내 제이 씨뿐입니다. 남편은 귀농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아, 얼마나 좋아. 아니, 하던 일 정년하고 퇴임하고 시골에 와서 이렇게 에? 마누라가 좋은 일 발효 음식에서 만들어서 먹고 장 담아서 먹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먹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아 노망이여. 근데 당신은 시골에 들어와가지고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오토바이 매장을 하며 엔지니어로 살았던 남편과 주부로 살았던 제이 씨. 직접 지은 농산물로 어머니의 손맛을 재현하고 싶었던 제이 씨는 오래전 귀농을 결심했지만 남편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2016년 홀로 귀농한 제이 씨는 농사를 짓고 발효식품을 연구해왔는데요. 제이 씨의 열정 때문인지 남편도 2년 전 제이 씨를 따라 귀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이 씨 부부와 손자가 함께 귀농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주부로 살 때보다 곱절로 바빠졌지만 힘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바람치기를 하고 나면 매주가 완성되는데요. 오지다. 옹글지다 아주 옹글져. 안 이뻐요. 응. 안 이뻐? 이뻐 죽겠네. 네, 딱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바람치게 하고 하니까. 이것도 1년 농사인데 이런 맛이 있어야 농사하지. 이렇게 만들어진 매주로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온 제이 씨. 이것뿐 아닙니다. 농사지은 콩으로 청국장도 만들어온 제이 씨.